동물 그려보자. 하루에 하나씩 그렸으니까 눈에 닥치는 대로 계속 그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었지? 진짜, 그것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저를 공격해줬으면 좋겠어. 진짜. 하루에 두 개씩은 그리셨어야죠. 디지털 페인팅을 한다는 사람이. 저였으면 하루에 다섯 개씩 그렸어요. 반성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벌써부터 졸리셔서 큰일났네요. 디지털 페인팅으로 넘어왔습니다. 디지털 페인팅은 원화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디지털로 좀 원하는 거를 다뤄보고 싶어서 시작한 장르인데요. 15년부터 한 17년도까지 꽤 많이 그렸어요. 그중에 일부만 한번 살펴볼게요. 좋습니다. 디지털 페인팅으로 인물을 그린다는 게 별로 땡기진 않았었어요. 그동안은 왠지 디지털이 다 해줄 것 같고 약간 쉽게 느껴지거든요. 재료가 더 수월한 건 맞아요. 근데 해보니까 수작업하고 비슷하게 일일이 그려줘야 되는 부분이 많고 이 재료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 해서 시작한 그림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이건 누구죠? 어제는 기억 났거든요. 네? 디지털로 해도 실사 같은 표현이 쉽지는 않다는 걸 알았어요. 이때 제가 응팔에 빠져 있었습니다. 응팔 시리즈가 많이 나올 거예요. 디지털로 사실감 있게 그려놨을 때 매력이 좀 반감된다는 거를 알게 돼서요. 작업한 느낌을 남겨놓자 이런 개념으로 외곽을 보면 붓터치처럼 남겨놨는데 투박하네요. 응팔 명장면이죠. 응팔 보셨나요? 저는 안 봤는데 그럼 빠져. 그럼 넌 빠져 있어. 얼굴이나 이런 표현들은 인물화로 많이 그려봤기 때문에 외곽을 어떻게 처리할지 더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바둑 천재기사 택이라면서요. 바둑천재 기사. 산뜻하게 그리고 싶어서 색감을 가볍게 썼는데 일러스트 느낌이 더 강하네요. 사실적인 느낌보다는. 역시나 외곽 표현 좀 많이 신경 썼고요. 사인을 무식하게 크게 했네요. 그때도 사인의 개념이 없었나? 도룡뇽. 더럭뇽. 처리하는 표현들 보면 어떤 느낌으로 그리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그 처리가 좋진 않아요. 감각적이지가 않아요. 감각적이고 싶어하는 느낌이 더 강한 그림입니다. 아무튼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서정적인 분위기를 내보고 싶어서 그려봤어요. 저 저거 알아요. 뭐라고요? 반가워요? 못하겠어요. 뭐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그런 거예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이런 흔들리는 장면을 페인팅 느낌으로 그려보고 싶었지만 표현이 잘안 됐어요. 악령 들리는 영화 검은 사제들인가? 그걸 보고 인상 깊어서 이런 박소담과 이런 박소담 뭔가 와. 천사와 악마 같은 느낌으로 페인팅을 했어요. 진짜 확 다르네요. 이때 있었던 문제가 이 배경에 까는 종이 있죠. 너무 거칠었어요. 상담 받으러 오신 분이 선생님 그림 좋은데 결이 약한 종이를 쓰시면 어떨까요? 해서 바꿔봤는데 확실히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이때 왜 이런 종이 질감을 깔았냐면 디지털은 디지털로만 남으면 매력이 크게 반감이 돼요. 수작업 느낌으로 그리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시기에요. 이때 디지털 페인팅에 감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어요. 사실적으로 그리면서 수작업 느낌도 낼수 있겠다. 이 정도 감이 왔었죠. 사실적인 느낌으로만 그리고 되게 싶어서 들어가 봤고. 캡처한 장면 같아. 여기서 특징만 잡아서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한 20몇 분 걸렸을 거예요. 특징만 잡아서 그리니까 막연하게 생각했던 느낌을 찾을 수 있었던 그런 경지의 그림. 여기 경지. 사인이 지금 경지 같죠? 경지. 종이를 살짝 바꿨는데 이것도 거친 편이에요. 수채화 종이를 좀 깔았어요. 이런 색감들을 써보고 싶어서 그렸던 그림. 너무 예뻐요. 여기 보면 외곽 처리들을 물감이 부족해서 거칠게 그려진 유화 느낌으로 계속 처리를 하게 돼요. 추석이 한 3일이잖아요. 3일 내내 부산행만 반복 재생 틀어놓고 계속 부산행만 그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죠?
근데 부산행이 안 나가는 왜지? 다크나이트 이런 것만 보실 것 같은데 일단 볼게요. 좋습니다. 새로운 조커가 나왔어요. 원래 좋아하던 다크나이트 조커 말고 조커 두 명을 동시에 그리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역시나 할리퀸. 이쪽을 영화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부산에 많이 봤다는 얘기는 이따가 다시 붙여넣기 할게요. 아, 좋습니다. 할리퀸이 핫했어요. 맞아요. 이때 제가 인스타를 시작해가지고 핫한 거 그리느라 바빴어요. 관심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거 그리면서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영화 위주로 그림을 그렸었고 외곽 처리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인물의 이미지랑 수작업 느낌 이거에만 집중해서 그리고 플러스 색감 계속 습작이에요. 어떤 작품이 아니라 습작 개념으로 봐줬으면 좋겠고 터널에 갇히는 영화 터널이야! 터널이라고 이런 그림들은 배경 색감까지 그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이때 하루에 한 장씩 그렸어요. 3-4시간씩 투자해서 그려서 인스타에 올렸는데 오연서가 좋아요를 눌러줬어요. 아마도 소속사에서 돌린 인스타겠죠. 부산행은 도대체 언제 나오지? 부산행 없는 것 같은데요. 이상하다. 그 편집해야 될 것 같네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했죠. 진지해지면 안 되는데 텐션 좀 더 높여야 돼. 단 거 먹고 섭취하고 이거 맛있죠. 헐크 소리라도 한번 내주세요. 좋아요. 왜 지치셨죠? 왜 지치셨죠? 이건 누구죠? 아, 얜 패스해야겠다. 얼굴 팔린다. 얜 패스하지 맙시다. 패스. 우리 홍만입니다. 어릴 땐 것 같은데요. 홍만이 좀? 완전 어릴 땐데 이거에 상당히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여기를 잘못 처리하면 잘려있는 느낌이라든가 그쵸. 잘못 표현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뭐 블링블링하게 그릴걸. 이 소재의 선정 기준은 개봉한 영화. 인기가 많을 영화 드라마 이거 엄청 웃겨요. 평점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상하게 코드가 저랑 맞더라고요. 아 진짜요? 오늘 스타일 좋네요. 이런 얘기를 듣고 눈이 반짝반짝 하는 그런 표정인데 사람 눈이 어떻게 저렇게 크게 떠지지? 생각하면서 진짜 묘한 매력이 있어서 그려봤고요. 너 잤지? 잤지? 잤네. 잤어. 잤네, 잤어. 이 멘트 칠 때 표정일 거예요. 아주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찌질한 연기를 맞아요. 너무 잘해. 제가 좋아하는 배우 거의 다 나오는데 제가 이걸 그려놔서 옛날 작업실에 걸어놨었는데 이사를 갈 때요. 어떤 배우 준비하는 분들이 연습실로 쓴다고 단체로 쭉 왔어요. 근데 이걸 보고 선배다 막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림 얘기는 잘 안 해요. 다 비슷해서 할 얘기가 없거든. 박보여. 지금 머리 스타일하고 똑같다, 그쵸? 저랑 비교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남다남 얼굴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인물만 그리다 보니까 배경도 같이 분위기 있게 그리고 싶어서 한번 그려봤고요. 멋있네요. 원화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렸어야 돼. 자료를 좀 서치해놓고 이런 색감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참고하면서 그렸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멍청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예요. 가끔 닮았다는 소리도 듣고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송강호, 최연석, 꽈찌쭈. 꽈찌쭈 행복할 수 없어. 한 번만 해주세요. 나 꽈찌쭈는 행복할 수 없어. 아 너무 웃기는. 맞아요. 좀 닮으셨어요. 여태까지 날 비행한 거야. 물론. 달의 경신 보보려 경심려 달의 연인.
어떤 브러쉬를 제가 찾아가지고 약간 이런 질감을 내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한때죠. 구름이 낀 버섯. 뭐라고요? 어 맞네. 아, 배경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거는 제가 툴을 다른 걸 썼어요. 아트레인지라고 좀 더 수작업을 낼 수 있는 툴인데 무거워요 프로그램이. 아. 포토샵으로 수월하게 그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둔탁하게 나와요. 후작업으로 쓰려고 했는데 굳이 안 써도 되겠더라고요. 메리트가 아직까진 크지 않아서. 드디어 나오네요. 이 장면 너무 암 걸리죠. 부산행 보셨나요? 네, 봤어요. 삼총사. 이때 배경이 좀 적나라하네요. 아역배우 이름도 알았었는데 까먹었다. 아역배우 이름 여기 있어요. 마동석이? 디지털 페인팅으로 어떻게 하면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는지 거의 감을 잡았고 그거는 기본으로 깔아두고 위에 어떤 처리를 해줄지 계속 변화를 줬어요. 애매한 경계선에 있어요. 디지털 같기도 하고 수작업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필터가 들어간 느낌 그런 상태예요. 소재를 좀 바꿔서 꽃도 그려보고 제 탄생화인데 탄생화면 꽃이어야 되잖아요. 갈풀입니다.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탄생화가 365개가 있어요. 생일마다 탄생화가 다 다른데 하필 풀이 걸렸어. 왜 하필 갈풀이 진짜 처음 들어요.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애가 그림으로 잘 살아나지가 않아. 이거 강아지 풀인가요? 그런 유예요. 아,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그냥 풀떼기야. 생일치고 탄생화 쳐봐요. 뭐해? 밤쟁이 덩쿨. 저도 덩쟁이겠지. 덩쿨의 풀이네. 그래도 제가 조금 더 나을지도 몰라요. 전 색깔도 변한다고요. 그래요. 여기 보면 질감 있잖아요. 옛날에 그 입체로 주던 지브러쉬 습관을 못 버리고 또 시작했어. 아이고. 포토샵 기능 중에요. 음영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로 그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해서 그렇게 그린 물감을 두껍게 바른 느낌으로 진행을 해볼까 하고 그린 거예요. 태극 문양 느낌으로 파란색, 빨간색 해서 은은하게 넣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드래곤이 드래곤처럼 안 생겼어요. 약간 슈렉같이 생겼어. 그래서 기억이 나네요. 편집.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 톱3가 다 나왔네요. 다 나왔어요, 벌써? 아직 더 있는데? 아니에요. 탑5. 탑5. 더 할 말은 없으신가요? 노래 잘하는 사람, 연기 잘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그래서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불개미 연기를 하는 거죠.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핫한 불개미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요. 언프리티 랩스타, 쇼미더머니 이런 거 너무 재밌어요. 성장기도 보이고 흑역사도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동그랗게 있죠? 항상 뭔가 보면 마음이 아파. 제대로 못해줬어.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탑5. 탑5.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때 제가 울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드라마거든. 아, 이 드라마를 보고. 왜 한쪽에 날아가신. 다른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임창정 아저씨한테 좀 죄송한데. 내가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후천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일단 그려봐야 되잖아요. 머릿속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해봤던 그런 그림이에요. 하루라도 비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채워놓은 그림 같아요. 먹배경 같은 거 시도해봤고 계속 사실적인 표현 위에다가 페인팅 느낌 섞어서 수작업 느낌 섞어서 될 때까지 그리려고 했는데 아직 연습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디지털로도 한번 석고를 그려보고 싶었어요. 소재가 엄청 많아요. 모든 걸 다 한 번씩 그려보기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인상 깊은 거 기억에 남는 거 이런 거 그려보면 좋지 않을까. 닥터 스트레인지 마법진. 마법진에서 꽤 애먹었던 기억이 나요. 오. 이 레이어를 굉장히 많이 겹쳐가지고 빛나게 하려고 많은 방법을 썼고요.
아까 임창정에서 나왔던 그 기법을 한 20% 30%만 써서 지금 순화시켰죠. 이미지는 너무 방해하지 않으면서 너무 사실적이지도 않은 그런 느낌들 내려고 했었고요. 이 손가락이 참 어려웠어요. 원본보다 각도를 더 꺾은 걸로 기억을 해요. 원본은 손가락이 너무 짧아 보여가지고 그대로 그리기가 힘들었어요. 힘들게 싸우다가 결국 최후를 맞는 그런 슬픈 영화예요. 마음이 아프군요. 그런 느낌을 담으려고 했고요. 이때 코너 맥그리거를 좋아했어요. 아기 싹 밀어놓고 엄청 싸우는 신이 있어요. 팔레트에 짜놓고 그리는 식으로 변경을 했는데 나중에는 다시 바꾸죠. 언제 배경이 이렇게 침착하게 바뀌었지? 이거는 20분 만에 그린 그림이에요. 포인트만 잡아서 빠르게 바르는 형식으로 그렸던 페인팅. 소리 잘 내네요. 표현 방법들을 계속 연구를 해왔잖아요. 그 방법들 중에 일부는 그림에 굉장히 좋다는 거를 알게 되고 그걸 적용을 할 수 있었던 그림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스머프를 그린 사람을 내가 그린 거. 스머프를 그린 사람을 그린 거. 스머프가 개봉했어요. 그걸 그린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다시 그렸어요. 배경 실루엣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이때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번 더 그렸어요. 이미지가 좀 덜 살아서 한 번 더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안정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시기인 것 같아요. 내고 싶었던 느낌들을요 적절히 조합해서 나타낼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 역시나 양이 좀 필요하구나. 이때까지 한 디지털 페인팅만 60장 넘게 그렸으니까 최소한 100장은 그려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장르에서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했어요. 아, 이제 할 말이 없어. 캐리비안의 해적 전 안 봤어요. 나가 있어. 이때도 계속 이렇게 슉슉슉슉 표현을 했네요. 또 한 두세 장 정도 반복되면요 막 좀이 쑤셔요. 계속 하던 대로만 그리면 또 너무 패턴화 되는 것 같고 나만의 규칙으로 조금씩 변형을 주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예고편에서 이 사람 포스가 장난 아니에요. 막 유리창 건물 다 깨부수면서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뭐죠? 옵티머스 프라임. 옵티머스 프라임. 이런 애가 있어요. 메카닉을 그려본 적이 회로처럼 막 그려본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메카닉을 한번 그려보고 싶었고 자료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역시 자연물 그리는 게 더 재밌고 좋더라고요. 한 100장 그리면 이것도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체구가 더 얇은데 제가 인위적으로 광배를 더 부풀려서 그렸어요. 적절한 배경을 느낌으로 표현했는데 색감도 어느 정도는 마음에 들고요. 크게 한번 변화를 주고 싶어서 느낌 자체를 수채화로 한번 가보자. 근데 이건 후 가공이 많이 필요해요. 자연스럽게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가공을 해야 되는 작업이었어요. 블랙팬서인데 블랙이기 때문에 먹이 번지는 느낌으로 표현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던 그림이에요. 계속 수채화 느낌 위주로 연습을 했거든요. 번지는 느낌이라든가 퍼져서 맺히는 느낌. 수채화 기법을 쓰려고 너무 번지게 몰두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계속 손실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 하면서도 알고 있었는데 연습 과정이니까 또 많이 그려서 최적화된 느낌을 찾자 이런 과정으로 연습을 했고 덩케르트 명작이라고 하는데 보셨나요? 그냥 빠져. 이 아저씨 배우 누구 닮았어? 길선미. 예? 아세요? 누구죠? 아! 그리면서 느꼈는데요. 엄청 닮았어요. 뿅. 아, 똑같이 생기셨는데요? 번지기를 제대로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수채화로 수작업했을 때보다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시간을 가지고 한땀 한땀 표현하면 될 것 같긴 했어요. 이것도 번지기로 그렸어요. 이 형태를 다 그린 다음에 포토샵 손툴 같은 걸로 이렇게 번져서 그리는 건가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에어브러시 같은 거 많이 써주고 번지는 표현을 먼저 올려놓고 중요 부위를 따로 그리는 방식으로 들어갔어요. 디지털 페인팅을 17년도까지 바짝 그렸었고 그 이후에는 목탄 아래쯤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서브 정도로만 계속 짤짤이처럼 연습했었는데 색연필풍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했어요. 수채화 색연필이 물 묻으면 좀 번지니까 그런 거 연상하면서 그렸어요. 우리 홍만이 디지털 페인팅 초반에 했을 때 마음에 안 든 게 있어서 제대로 그려보고 싶어서 이것도 색연필 느낌으로 진행을 했고요. 해양 생물에 관심이 많아져서 해양 생물 위주로 너무 좋다.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 중에 몇 개 가져왔는데 이거는 해저 박물관이라고 조각상 만들어서 바다 속에 전시를 해놔요. 그러면 해양 생물들이 여기 터전을 잡아요. 우와. 작은 물고기가 모이면 큰 물고기도 피해간다 라는 속담이 있죠. 방금 제가 만들었고요. 그럴듯해서 넘어갔습니다. 이거 실제로 한번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는 곳 있어요. 이걸요? 어디죠? 동물의 숲. 동물의 숲 수족관에 물고기들 저렇게 뺑뺑 돌아요. 그려줬는데 별 반응도 없고 그대로 사라진 그림입니다. 아, 마음이 아프네요. 홍마이. 홍마니를 먹 느낌으로 그려봤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시계인데 실제로 홍마니 닮은 시계가 있었어요. 제가 타투를 딱 사람 몸에 들어갈 때 이게 떨어지면서 깨졌어요. 불안한. 길조죠. 그리고 사람들이 홍마니를 왜 이렇게 크게 그렸냐. 실제로는 더 큽니다. 진짜 큽니다. 엄청 커요. 좀만 더 크면 타고 다닐 수 있는 초거대 고양이. 유아 작가 중에 피노댄이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런 느낌 생각하면서 그린 정물화입니다. 풍경. 하늘이 불난 것처럼 붉은 노을이 막 번지는 거예요. 온 공간이 보라색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찍어서 그 느낌 그대로 전달하려고 저런 표현을 써봤어요. 멋있네요. 디지털 페인팅도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해주면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과정상에 있어야지 그게 메인이 되면 매력이 크게 감소된다 이런 점을 느꼈고요. 재료 쓰는 게 수작업보다는 수월한데 수작업보다 재료를 다루는 게 생각보다는 수월해요. 그래도 그리는 사람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정을 해줘야 돼요. 뭔가 자동으로 해주겠지, 한 번에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툴을 다루는데 막히잖아요. 막혔을 때 정확한 검색어가 뭔지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상황이 좀 애매하게 막혀요. 그럴 때마다 거기서 막 3, 4시간씩 지체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누가 알려주면 막 30초 만에 알 수 있는 부분도 한참 걸려요. 그래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강의도 많고 그런 거 보시면 좀 더 빠르게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좋아하는 장르 중에 하나예요. 하나긴 한데 작품성으로는 수작업보다는 훨씬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는 그렇게 많이 진행은 안 하고 있고요. 이 디지털 할 때는 수작업을 조금 줄였다면 요새는 수작업 위주로만 많이 하고 있고 이 다음 편들도 장르가 있는데 좀 더 많이 진행되면 찍기로 하고 리액션 해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방송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감사해요? 형식적 말고. 들켰나요? 또 옆에서 보면서 질문도 하고 하나 더 배워가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계속 뭘 먹으면서 해가지고 충분히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엔 어떤 영상으로 찾아뵙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672만 원 정도 식비를 나갔고요.
그렇게 많이 나갔나요? 좀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즐거운 한때네요.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